네, 안녕하십니까. 황장군의 카 스토리텔링. 오늘은 그 12번째 시간으로서요. 현대의 소나타 DM8 터보입니다. 터보. 자, 지금부터 시승 시작할 거고요. 오늘 도움 말씀을 주실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자, 인사 한번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현대자동차 카마스타 판매 담당자, 대전 도안가스원 지점 신세범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따 밑에 자막으로 지점 정보와 전화번호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나타 DN8 터보 익스테리어 외관 보고 계십니다. 당연히 최신 차종이라서 최신 그 이번에 새로 바뀐 번호판을 달고 있고요. 자, 측면 보시겠습니다. 타이어는 피제로 타이어, 최고급 그립감이 좋은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에서는 최초로 기존의 스마트키들의 열림 방식인 이런 버튼 방식이 아니라 그냥 이쪽에 손잡이만 넣고도 이렇게 열리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어요. 이건 최초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서 스마트키를 이렇게 공유해서 여러 사용자들이 함께 스마트키로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업무용 차량으로서 여러 직원들이 차량을 공유할 때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스포티하고 굉장히 스포츠한 그런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고요. 자, 이어서 실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자, 인테리어 실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뒷좌석에 레그룸 주먹 한 두 개 정도. 주먹 두 개 정도의 사양이고요. 헤드룸 제가 지금 178이고 모자를 썼는데 닿지 않고 굉장히 편안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커튼도 있고요. 참고로 뒷좌석도 커튼이 있어요. 지금 시연은 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뒷좌석에 이렇게 송풍구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암레스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핸들은 포스포크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계기판도 그리고 모니터도 그렇고 지금 이쪽으로 하이패스가 들어갔어요. 하이패스가 이쪽으로 들어갔고 과거에는 이 룸밀러에 있었죠. 자, 버튼식 방식이고요. 자, 당연히 핸드폰 무선 충전 시스템이라든가 USB라든가 기타 저런 12V는 당연히 있는 겁니다. 당연히. 자, 실내 인테리어 봤습니다. 자, 일단 시승 시작할 거고요. 자, 일단 이 차량은 펠리세이드처럼 버튼식 기어 방식이기 때문에 일단 뒤에다 놓고요. 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전하게 서행하여 출발하고 본 도로에 진입하기 전에도 깜빡이를 켜고 자, 차들이 오는 걸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제가 자료사진 넣겠지만은 이 차량은 제가 깜빡이를 켜게 되면 좌측을 켜게 되면 좌측, 우측을 켜면 우측의 사각지대가 클러스터에 구현이 됩니다. 이런 사양들은 기아 K9에서 처음 사용되었고 G90이라든가 기타 펠리사이드에도 지금 적용되고 있는 그런 사양입니다. 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떤 치료와 진료는 의사 선생님에게 하지만 약은 약사에게 하듯이 차량에 대한 전문적인 설명은 우리 카마스터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마스터님, 우리 이번에 새롭게 나온 그 소나타 터보에 대해서 한번 자랑하실 수 있는 시간을 3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3분 동안 그 우리 소나타 자랑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소나타 하면은 우리나라 차종 중에는 모르시는 분 없으실 거예요. 우리 현대자동차의 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요즘 뭐 그랜저가 좀 많이 추세가 뭐 올라가기는 했어도 아직까지는 소나타가 대세죠. 그리고 지금 소나타가 지금 나온 지 DM8 우리가 지금 신형판은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게 저 DM8이거든요. 근데 요게 지금 우리가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 가솔린 그다음에 LPG 차량을 2.0 기준으로 해갖고 그렇게 다 판매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새로 나온 게 1.6 터보 센시어스
요게 나온 지 며칠이 안 됐습니다. 예, 요게 이제 장점을 얘기를 하자면은, 기존 2.0, 2.0 스마트 엔진 같은 경우는 마력수가 160마력이었었는데, 요게 센슈어스는 1600cc를 감안해서라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180마력입니다. 20마력이 더 올랐죠. 마력수가 올랐다는 거는 그만큼 힘이 좋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고객분들 구매하실 때, 요는, 힘이라든지 마력수, 그 다음에 특히 또 마력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연비가 좋아졌습니다. 기존 거는 2.0 같은 경우는 13.13kg 했었죠. 근데 여기 이제 1.6 터보에도 불구하고 13.2kg, 13.3kg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기름값도 많이 비싸고 경제적인 면에서 장시간 많이 운전하시고 키로수 많이 타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꿀팁이 되겠죠. 네, 그래서 구입하시는 때 요거를 감안해 주시면은 이 센슈어스가 굉장히 좀 어필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안전장치, 기존 것도 안전장치가 많이 돼 있지만은 요거 센슈어스도 새로 나오면서 앞에 안전장치가 전방 추돌이라든지 그다음에 제일 기본 차도 풀 LED 헤드램프, 특히 눈 안 좋으신 분들 전에 또 운전하실 때 많이 조금 이렇게 길이 특히 비 올 때 아스팔트 앞에 차선이 잘 안 보이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 이게 LED 헤드램프가 장착된 차량은 굉장히 선명하게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고요. 요거는 그리고 엔진 변속기는 8단입니다. 8단 자동 변속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에어백이 9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안전성을 많이 중시했고요. 그 다음에 외관도 기존 거보다는 앞에 그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센스 있고 좀 모양도 이쁘고 그 다음에 고객분들이 제일 선호하는 그런 그릴로 지금 작작을 해갖고 이번에 새로 출시가 됐습니다. 네. 역시 현대 카마스터님들께서 말씀도 잘하시지만 제가 아까 3분의 시간을 드렸는데 아주 효율적으로 쓰신 것 같습니다. 뭐랄까요, 지금 이렇게 각 회사에서도 이렇게 주행 테스트를 할 때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주행 코스를 왕복 다 합쳐서 한 15분 안에 이렇게 끊도록 할 거고요. 자, 일단 이번에는 소비자 입장에서 그리고 이 차를 지금 시승을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부터 한번 리뷰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소나타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택시 하면 소나타, 그리고 어떤 패밀리 세단, 그렇고 어떤 중 장년층을 위한 차, 그런 컨셉이 컸는데 이 차량부터는 스포츠 세단적인 그런 이미지와 그리고 주 타겟 연령층도 중 장년층의 연령층보다 더 30대 초반 그리고 20대 후반까지도 그 타겟층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대 같은 경우는 그랜저도 굉장히 진입 연령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전체적인 연령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이 차를 이야기할 때 이슈 몇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 유튜브에서 각종 이런 이슈를 말해요. 이 차와 이제 아우디를 비교들을 많이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우디하고 이 차하고 공통점 중에 하나가 이게 엔진이 좀 앞쪽으로 많이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뒷 브레이크가 제 기능을 못 해주면 차가 이제 앞으로 전반적으로 많이 쏠리거나 아니면 좌회전 우회전을 이제 할 때 많이 이제 오버스티어라든가 그런 것도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우디 같은 경우는 이제 꽈뚜로니까 사륜이니까 그게 거기서 잡아준다고요. 근데 이 차는 잡아주지 못한다는 그런 이슈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시승하기 하루 전에 제 지인 중에서 이제 카센터를 하는 사람의 카센터에 가지고 제가 하체를 올려서 좀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나름 오늘 시승 차량 운전하기도 전에 제가 다른 차들도 이 터보 차량을 운전했는데 일단 이 차는 그런 이슈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하체를 올려가지고 보니까 서브 프라임 자체가 어느 정도 차체를 잡아주고 있고 전면부에 우물정자 형식의 프레임이 지금 굉장히 잘 잡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각 트림마다 이제 제공하는 타이어의 모양은 그 브랜드는 틀리지만 얘가 굉장히 세계적인 브랜드인 피제로 이제
타이어를 쓰고 있는데 굉장히 그립감이 좋고 굉장히 고성능 스포츠 주행을 위한 그런 고성능 타이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슈가 되는 문제들은 타이어에서 잡아주고 서브 프라임에서 잡아주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반적인 이 세팅값이라든가 그 주행 데이터에서 잡아준다고 할 수 있어요. 자, 다시 우리 카 마스터님에게 또 마이크를 넘겨가지고요. 이 소나타 트림과 또 가장 많이 나가는 트림과 그리고 어떤 고가의 트림 그리고 우리가 흔히 깡통차라 가는 저가 트림 해가지고 한번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죠.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밑에 자료사진 이제 넣어 드릴 거예요. 네. 아, 네. 제 트림을 말씀드리면은 종류가 이제 네 가지 종류로 트림으로 나옵니다. 제일 기본 스마트 트림, 그 다음에 이제 프리미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윗급 프리미엄 패밀리, 그 다음에 제일 고급형인 프리미엄 밀레니엄이 최고급 상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황장군님께서 아까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이어 부분에서 기본적인 거하고 그런 부분을 그 다음에 프리미엄 쪽으로 가시면은 P0 타이어가 이제 적용이 되고요. 그것도 상당히 좋지만은 그 다음에 프리미엄 패밀리 쪽으로 가시게 되면은 타이어 자체가 피넬리 타이어로 장착이 돼 갖고 나옵니다. 기본으로. 그렇기 때문에 인치도 알루미늄 휠도 17인치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뭐 안전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아지고요. 그래서 지금 구매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 중간급 프리미엄하고 프리미엄에다가 프리미엄 패밀리 쪽으로 이 정도로 제 구매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요거로 제 고급 사양으로 하셔도 좋지만은 굳이 그냥 뭐 옵션이 많이 필요 없다. 그래서 뭐 그렇다는데 그냥 뭐 의의를 두고 그냥 이렇게 중간급이라도 많이 불편한 사항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프리미엄 패밀리 쪽 프리미엄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듯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옵션 사양으로는 이제 현대 스마트 센스 이건 안전 사양이죠. 안전 사양. 운전석 충돌 방지, 그 다음에 전방 추돌 방지, 그 다음에 차로 이탈이라든지, 차선 유지 보조, 그 다음에 운전자 주의 경고, 그 하이미 보조, 요런 거는 다 기본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또 안전을 제일 중요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연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비 부분, 고객분들이 지금 구매하면서, 제일 그 중요시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차를 타다 보면은, 그 다음에, 이게 혹시 또 고장나지 않을까, 예? 고장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무슨 좀 하자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니콜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러는데, 요 소나타 요거 쓰실수만큼은 자신있게,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하실 때는, 크게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 다음에 앞좌석 통풍 시트라든지, 뒷좌석 열선 시트, 그 다음에 또, 뒷좌석 암레스트가, 그 다음에 요즘 또 스키타러, 겨울에 또 스키타러 많이 다니시는 분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저 선택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면은 아주 가성비 좋은 저렴하게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딴청을 핀 건 아니고 귀는 계속 듣고 있었고요. 제가 이렇게 찾아봤던 이유는 그동안 뭐 수많은 유튜버들이 지적했던 왜 현대는 이 백밀러, 룸밀러에다가 이 하이패스를 하냐, 하이패스를 좀 보기 좋게 매립하면 좋을 텐데 했는데 드디어 현대가 우리 정희선 부회장님께서 여기 넣으셨네요. 여기 넣으셨고 여기에 넣었어요. 넣고 그 다음에 카드를 이쪽으로 이제 넣다 뺐다는 형식인데 진작에 좀 이럴 것이지 그동안 그냥 이 룸밀러에다가 뭉툭해가지고 이거 그 유저들이 많이 이거 비판을 했었는데 이제야 이번에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지금 이 핸들도 이슈가 많긴 해요. 왜냐하면 이게 과거에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쓰던 그 3 스포크 방식의 핸들이긴 한데 이게 굉장히 좀 저 사람들이 안 좋다고 해서 이렇게 저 벤츠에서도 요즘 많이 쓰는데 근데 이거에 대한 이슈는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제가 현대 대변인은 아니고 일단 이 핸들 자체가 왜 현대가 썼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현대의 아이덴티티가 택시와
중장년의 가족 패밀리 세단에서 스포츠형 세단으로 넘어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집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운전하고 편안하게 데일리카로 탈 때는 3 스포크 방식이 나은데, 스포츠 주행이라든가 이제 스포츠 운전을 할 때는 이런 방식의 3 스포크가 이제 4 스포크가 나요. 그래서 이게 훨씬 낫고, 이 차에 당연히 뭐 어댑티브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든가 기타 그런 것들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시연이나 그런 것들은 생략을 할게요. 기본적으로 다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제 이 차에 있어가지고 에어컨이 굉장히 세요. 지금도 그렇지만 송풍구가 좀 굉장히 날렵하고 그런 모양이긴 한데, 이건 하나의 그냥 건의사항인데, 제가 운전하면서 느낀 거예요. 펠리세이드에서 적용했던 확산식 무풍 에어컨 방식을 써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들었던 이유가, 이 에어컨이 장시간 운전을 할 때는 이 강한 바람이 좀 피부에도 그렇고 좀 안 좋을 수는 있어요. 이건 건의사항이니까 혹시 우리 정희선 부회장님 이 영상 혹시 보고 계시면 좀 받아들이시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기존의 차량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흐려가지고 날씨가 맑은 날에는 막 눈을 찡그리고 봤어야 했는데, 지금 선명합니다. 지금 굉장히 선명하게 보이고 있어서 만족스럽고요. 그 다음에 제가 주행하면서 느끼는 그런 느낌들은, 참고로 현대차 처음으로 보스 스피커가 적용이 됐어요. 굉장히 보스라면은, 그러니까 오디오 좀 아시는 분들은 보스, 뭐 JBL, 뭐 부메스터, 그 다음에 BMW, 뭐 그런 명가 오디오 스피커 중에 하나이고요. 굉장히 전체적으로 스포티하고 날렵한 그런 디자인이 됐습니다. 자, 우리 카마스터님, 저 이제 시승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해나가야 하는 그런 시간 시점에서, 그래도 이 최종적으로 아까는 제가 3분을 드렸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시간 관계 없이 마음 편하게 하셔가지고 한번 우리 소나타 터보에 대해서 PR 한번 하실 시간 제가 드릴게요. 아, 네. 우리 고객분들 아마 그 동호회부터 시작을 해서 일반 소나타를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소나타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셨을 거예요. 저희들도 그 판매를 하면서 사실 그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하지만은 오히려 일반 분들이 더 잘 아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거든요. 근데 저희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은 소나타 하면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차종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본인이 어떤 지위라든지 그다음에 성능이라든지 그다음에 모든 면에서 소나타 하면은 제일 우리가 자랑할 만한 어떤 차종 중에 대표적인 차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객분들이 이제 구입을 하시면서 제일 중요하시하는 부분이 그다음에 편리사양, 그다음에 스마트 키가 있느냐, 그다음에 타이어가 어떤 성능을 갖고 있느냐, 그다음에 외국 타이어냐, 그다음에 국산 타이어냐, 그런 부분은, 그다음에 디자인. 디자인이 어떻게 그래 올해 차를 운행하면서도 어떤 뭐 그 고장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하자 부분, 이런 부분을 굉장히 좀 많이 중요시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소나타를 구입을 하실 때 2.0 뭐 1.6 이번에 새로 나온 센슈어스 1.6 터보 그래서 여기 그다음에 LPG도 있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정도는 판매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센슈어스의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는 오히려 2.0보다는 우리나라 또 세금 자체가 CC로 이제 세금을 매기다 보니까 그래서 마력수도 높고 연비도 좋고 그래서 가성비 대비 2.0보다는 이 1600cc 센슈어스가 훨씬 구매하는데 고객분들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네. 네, 역시 말씀 깔끔하고 굉장히 방송이나 이런 진행에도 소질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이제 총평 그 에필로그 들어가기 전에 아까 좀 빠뜨렸던 것들 몇 가지 좀 이렇게 저 말씀드리고 하면요. 그동안 우리 애프터마켓에서 나왔을 때 블랙박스 같은 것들이 사실은 추돌 사고 있을 때 운전자나 아니면 뒤에 있는 동승자에게 날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1세대 내비게이션이 매립으로 들어갔던 형태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차는 지금 블랙박스가 이미 여기에 장착이 돼서 여기에 지금 저 렌즈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모니터에서 촬영된 그 블랙박스 영상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화질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사양도 이 차량을 구입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어떻게 보면 메리트가 될 수 있고요. 왜냐면 애프터마켓에서 사면은 아무래도 앞에다가 양면 테이프해서 붙이는 식이잖아요. 근데 그게 사고가 나면 뒤에 있는 동승자들한테 이게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 차는 이제 제가 이렇게 운전하고 하면서 느꼈지만은 이건 리뷰는 총평은 진짜 솔직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차량 협찬은 현대에서 받았지만 일단 지금 볼보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전 라인업에서 다 사기통 블럭을 공유하고 그게 심지어는 가솔린과 그리고 이제 디젤까지 공유하고 있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를 현대도 지금 1.6 엔진을 지금 뭐 아반떼라든가 이렇게 이런 차량들도 공유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건 우리 정의선 회장님한테도 부탁이기도 하지만은 앞으로 2년 내지 3년 정도가 되면은 세계적인 자동차 브랜드들의 그 특허권 라이센스가 종료되고 전 세계적으로 공유할 수가 있고 하니까 현대가 제가 알기로도 현대 관계자분들께서 현대가 앞으로 2년 내지 3년이 되면 이 파워트레인하고 서스펜션이 획기적인 변혁을 한다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빠르면 2년, 늦어도 3년 안에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소나타는 페리를 할 거예요. 페리. 이제 페이스리프트를 할 거고 획기적인 어떤 변화가 올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2년 후나 3년 후를 더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요타가 가지고 있는 이 하이브리드 기술 같은 것들이 좀만 있으면 라이센스 이제 오픈 기간이 끝나면 전 세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나타는 최종적으로 갈 목적지는 하이브리드카예요. 그렇기 때문에 엔진룸을 열어보면 빈자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은 이 차를 설계를 잘못해서가 그런 게 아니라 이 차가 최종적으로 갈 어떤 자동차의 그 방향 길이 하이브리드라든가 전기차라든가 친환경 차기 때문에 나중에 그쪽에 자동차 전기 부품들이 들어가기 위해서 공간을 놔둔 거예요. 자, 총평. 저 항상 뭐 합격점, 뭐 보류, 중간, 뭐 낙제점 뭐 그렇게 드리는데 일단 오늘 저 합격점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가로 열고 가정통신문에도 하듯이 우리 정의선 부회장님, 의선이 형님, 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은 좀 개선하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고객의 소리에 귀를 바짝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더욱더 정진하고 발전할 수 있는 현대 앤 기아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리뷰를 마치도록 하고요. 자, 오늘 함께하신 카마스터님들도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아, 네. 지금까지 우리 왕장군님하고 오늘 시승센터에서 만나서 리뷰를 해봤는데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었고요. 근데 고객님들 그 소나타 구입하실 때 고려하셔갖고 가솔린, LPG, 하이브리드, 그 다음에 1.6 터보, 센시어스 그래서 잘 꼼꼼하게 챙기셔갖고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마스터 신세범이었습니다. 황장군이었습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